제사는 공들여 모시거라. 이렇게 잘 자란 네 모습을 만나고 싶으실 게다. 다음에는 나도 그 곁을 지켜주마. 다음에도, 그 다음에도. 다들 어쩐 일이셔? 미진이, 네 오늘의 아버님 어머님 제삿날이라면서? 오라버니, 다들 네 도와주도 안 오신다. 아, 일가부치도 없는데 네 혼자서 무슨 정성이고? 누구야? 우리 다 한 식구 아이가? 하모. 내도 누구의 아버지 제상에 술이라도 한잔 칠라고 안 왔나? 아이, 뭐들하는 거? 저 퍼뜩 움직이들 않고, 어? 이 동네 사람들 다 언닥했으니까 제수도 넉넉히 준비들 하고, 우리는 이 금을 치가 고기 좀 잡아 얻고 마. 어. 걱정 말고 그래. 땡겨 어디서. 어. 아이고. 어떡해. 어, 분명히 단단히 해라. 어. 고생 좀 해주시소. 와, 하! 우린 육로를 따라 곤양으로 갈 것이다. 넌 오늘 밤 자식까지 배를 대라! 허! 하! 근데 형님아, 응? 어르신은 언제 오시는 기가? 뭐 저녁물이라 태워오실 기다. 아, 이런 날 순신 형님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이순신은 어디 있는가? 말해! 이순신은 어디 있느냐 말이야! 몰라요. 여 없음도 지는 몰라요. 누구냐? 누가 이순신이냐?
이 집이 제법 쓸만한 솜씨를 가졌군. 눈빛은 더욱 마음에 드는구나. 죽여라. 외놈 따위에게 더럽게 목숨을 구걸할 마음은 없다. 더욱 죽이기가 아까워지는군. 으아! 이순신, 이순신은 어디 있는가? 마을이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놈을 찾아내!